반갑습니다. 약초로 백세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들판에 한번 나와봤습니다. 자, 꽃이 아주 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. 자, 보이십니까? 예쁘죠? 예전에 이 닭장 주변에서 많이 자라는 풀입니다. 이 전국에 이 습지가 있는 지역에 잘 자라는 한해살이 풀인 이 닭의 장풀입니다. 달개비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며 이 성질은 서늘하고 맛은 달고 시며 독성은 없습니다. 많이 피고 자라고 있습니다. 전초를 압적초라 하여 이 약재로 이용하고요. 이 플라보노이드, 안토시아닌, 사포닌, 퀘르스틴, 캠프롤, 알칼로이드, 미네랄, 각종 비타민 성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 입줄기를 데쳐서 이 나물로 먹고요. 싱싱한 입줄기는 겉절이로 만들어 먹으며 샐러드나 비빔밥에 넣어 먹으면 맛이 좋습니다. 자, 여기에는 깨풀도 자라고 있습니다. 깨풀이 아주 탐스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 닭이당풀은 뼈를 아주 건강하게 합니다. 골밀도 감소로 쉽게 골절되는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. 이 골밀도를 증가시켜준다는 뜻입니다. 이 항산화 효과가 아주 강력합니다. 이 우리 몸을 공격하여 세포 손상을 유발하여 각종 질병을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. 몸의 독소를 해독하여 면역력이 증강되어 몸속 염증 제거에도 아주 탁월한 약초입니다. 또한 피부 노화세포를 몰아내며 피부 재생 효과가 뛰어나 이 피부가 건강해집니다. 생잎을 지득해서 하상 부위와 가려움 중에 바르면 상처 회복에도 빠른 효과를 봅니다. 이 시력을 보호하여 눈이 밝아지고 건강해집니다. 시력 저하를 불러오는 안구건조증 예방에 탁월하고요. 이 노인성 안구질환인 백내장, 항반변성의 시력 저하를 막아주어 이 시력 개선에 좋습니다.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시력 감퇴 현상이 자주 오는 걸 방지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. 이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빈혈을 예방하고요. 이뇨작용이 아주 강합니다. 몸속에 독소를 해독하여 노폐물을 소변으로 힘차게 배출해줍니다. 사구체 면역력이 강해져 나빠진 신장 기능이 회복되어 이 신장이 아주 좋아지고요. 결석을 제거하며 몸의 붓기도 완화합니다. 이 혈관을 건강하게 합니다. 혈관벽의 혈전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요.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혈압수치가 안정되어 고혈압 개선에 탁월합니다. 또한 동맥경화증을 예방하여 심장이 건강해지고 뇌혈관도 튼튼해집니다. 그래서 심장병과 뇌졸중을 막아주는 보배로운 약초입니다. 이 당뇨 관리와 예방에 뛰어납니다. 이 약 없이 혈당을 잡아주는 귀한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.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인슐린 민감도가 향상되고요. 혈중 포도당 수치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이 당뇨병을 고치는 명약초입니다. 먹는 방법은 싱싱한 잎은 데쳐서 나물로 먹고요. 꽃은 이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말려서 차로 마십니다. 잎을 한 주먹 양으로 생즙 내어 먹으면 좋고요. 입줄기를 말려서 이 한 주먹 양으로 달여서 수시로 먹으면 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 닭의 장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